안녕하세요. 참 좋은 두레생협의 장정옥 조합원입니다. 저는 계란, 우유가 이렇게 있는 채로 들어간 음식은 안 먹어요. 근데 계란과 우유는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가 명상 이런 수업을 진행하는데 거기 함께 해주신 참여자분들이 손수 만든 수제 쿠키나 빵이나 파이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 채식 지향인데 이거 안 먹기로 내가 선택했는데 라는 것에 좀 이렇게 딱 맹점이 잡혀서 갈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저에게 이것을 직접 만들어 주셨었던 감사함은 있고 또 그 감사함에 같이 먹게 되면 조금 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어로 표현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채식 지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서 나라 안에 막 촛불 집회 막 분위기가 일어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육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저는 그 이듬해 출산을 하느라 출산 이후에 채식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말하기가 좀 이렇게 정확치 않은 게 저는 좀 서서히 채식을 지향하는 그런 생활로 좀 이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먹는 걸 굉장히 풍족했고 그리고 배달 문화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그동안에는 그런 의식 없이 지내다가 음식을 무역 거래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것인가? 뭐 이런 아주 노골적이고 낮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식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너무 과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들이 저한테 채식을 지향하는 삶으로 가는데 좋은 밑거름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를 완전히 이제 먹지 않은 이후에 몇 달 동안 몸의 변화를 좀 많이 느꼈어요. 훨씬 더 가볍기도 하고 뭐 피부에서부터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남편과 함께 채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러면 혈액검사하면은 그 의사들이 깜짝 놀랄 만큼 혈관과 이런 이제 검사 결과가 너무 좋다. 이제는 결과지로도 보니까 채식을 지향하는 이 식단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채식을 해라, 뭐 육식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서서히 채식도 그 자신의 식단 안에 반드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좀 저도 많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채식 생활을 해야 할까? 나는 육식을 하지 않으니까 동물들을 온전히 뭐 존중한다, 뭐 내가 정말 애정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동물이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존재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그 정말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비건, 채식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뭐 이렇게 소속되거나 만남을 해본 적이 없다가 우연히 그런 커뮤니티에서 소통을 하게 됐는데 그 채식에 대한 분류를 하고 그 분류가 좀 평행적이지 않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의 채식 단계다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이 채식을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떤 단계냐고 물어볼 때 그냥 가볍게 저는 채식 지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저는 뭐 예를 들면 락토예요. 비건이에요.
저는 페스코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항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채식 지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가 제가 생활제 위원장을 할 때 살충제 계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조합원들이 우리 생협의 계란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생산지를 갔죠.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그 생산지를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때쯤 가서 생산자분과 이야기 나누고 생산지를 좀 둘러보고 그런 과정 안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저희들을 위해 그 닭을 백숙으로 아주 좋은 놈으로 이렇게 골라서 식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되게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식탁 위에 앉았고 저는 그분의 좀 마음을 더 이해하는 것으로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닭국물을 받아서 김치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채식을 지향하는 삶의 가장 큰 좀 기준점을 삼는 건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터부시하면 안 되겠다. 나와 단절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생협 안에는 다양한 분류의 생산자님들이 계시고 거기서는 고기를 생산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생협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채식을 지향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좀 좋은 배움의 경험이었습니다. 네, 고기 안 먹은 지 한 10년 됐죠. 10년 됐었던 시기여서 좀 당황했어요. 근데 당황한 것보다 그리고 제가 채식을 한다는 걸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보다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식사를 준비했고 또는 더 깊게는 그분들이 계란을 생산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어날 때도 제가 조합원들에게 우리 생산지는 안전한 걸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자신감은 그런 신뢰에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채식을 지향하는데 조합원들에게 그러면 채식에 관한 이야기만 해줄 수 있는 건 저의 위치에서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비건을 하시는 분들,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범하는 작은 실수 중에 하나가 음식에 대한 선택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채식이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주고 싶어요. 건강한 채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환경에도 도움이 되려면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크 비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비건은 비건인데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일명 공격을 받기도 해요. 채식한다며 맨날 아프고 채식한다며 이렇게 하는 그 꼬리표가 우리가 삶을 균형으로 삼는 거에서 이제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을 지향하고 그 안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동물권도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 중에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식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도 감사함과 함께 남김없이 잘 건강하게 조리해서 먹는다면 그게 정말 균형 잡힌 진짜 채식 지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즘 더 깊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채식을 지향하신다는 분들이 제가 본 결과 좀 이렇게 양극으로 나뉘세요. 그러니까 난 채식을 해 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굉장히 부끄럽게 샤이한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분 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할 때 고기를 먹어줘야 살 수 있다. 영양분이 균형적이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나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좀 반응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모든 분
분들이 저는 채식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비건 단계 보면 제일 낮은 단계로 플렉시테리언도 있잖아요. 때로는 고기를 먹는다, 때로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런 것이니까 채식 지향하는 일상의 생활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들을 좀 인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채식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가장 오랫동안 제가 해왔던 얘기는 금기하거나 한 번에 딱 뭐 끊으려고 하는 행위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절제하는 것과 금지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절제하는 채식 지향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각각의 생활 패턴도 다르실 테고 또 생활의 이 영역들도 다들 다르실 텐데 그 안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더 지속 가능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채식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채식 생활재가 많이 없었다는 그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좀 바라는 생활재는 만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매장에 냉동고를 이렇게 기웃거리면 이제 저를 10년 이상 봐오신 점장님께서 채식면 만두는 아직 안 나와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채식 생활재들이 개발이 되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는 생협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것이 개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조합원들이 얼마나 호응해 주느냐도 필요하기에 이게 안팎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힘이 모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은 채식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거든요. 뭐 요리 하는 워크숍들도 있을 거고 뭐 채식에 대한 강의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다양한 좀 사업들 중에 저는 채식을 좀 지향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먼저 생기면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양한 사업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채식 생활재들도 정말 건강한 채식 생활재로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채식을 좀 오래 하셨는데 조용히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시면서 좀 호기심 있게 채식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나 한번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둘의 생협에서 그런 커뮤니티에 대해 좀 시작을 해주시면 기꺼이 참석할 의향이 있습니다.